제가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지금 원망하기 싫겠지.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운전에 대한 이런 것이 없다. 울고 울면 차라리 지나가는 거지. 요즘에는 괜찮아서 좋아. 용은 어디서 하나?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마음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.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일단은 그럴 만한 생각이 못했어.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뭐 항상 그 친구들 입장에서 기사라고 나오면 학교 수업에 중시했고 예술 수업에 중시했다. 이게 있어. 자, 내가 훈련을 배웠다. 그럼 훈련을 쭉 배워서 훈련에 대한 깊이 이제 학이라는 거는 연구를 하는 분야는 우리가 내 훈련을 배워서 되게 많아. 안전하다 되지만 예민하다 되고 사나운 것입니다.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사나운 없이 유용을 해주고 스트레스 안 받게 되는가. 나는 군자치기 돼야 된다. 그래서 너희들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된다고 해서 강아지 살았다는데 한 마리만 먹어요. 미술이 안만 희한하다고 해도 사람을 본능적으로 애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. 우리도 강아지는 물리고 하지 않으면 뛰어나지만 이 아이가 이용을 다 몰라서 통별하게 용조시는 마음으로 동의를 한다. 그럼 그 이전에 애한테 잘 필요를 하는 거 얘를 이쁘게 깎아주는 거는 이제 좀 더 이상 깊이 있게 들어가면 중요하니까 나랑 훈련에 대한 기분이